어떤 간증 4.2, 3 주제 거짓 선지자를 참가라 하는 것의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2부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다 임박할 멸망에 다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릴 사탄이나 이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득세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내가 보고 그것을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에다 다 넣고 이러니까, 청부살인을 지시하고 우리 차에다 장난을 치고 차 내부 보네트를 열고 부속에다가 뭐 엔진을 열어서 장난을 치고 또 초첨단 기계 시설을 우리 집 밑에다 해놓고 그걸로 내가 밤에 운전을 하면은 나이트를 꺼버려요.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 다니면서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데 차가 라이트가 꺼지니 밤에 무엇을 만질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급발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옆에다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라 그런 거예요. 윙윙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꺼서 소리를 줄여 저 속도를 줄여도 윙윙 소리가 계속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켜고 너 시동 끄고 나서 다시 천천히 저속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키셨습니다. 뭐 아마도 또 쓰실 저것들을 고발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종이. 오늘날 어떤 가족은 이단에 빠져서 그 가정이 파탄되고 재산 모두 이단 교회에 바치고 피가름이라고 다른 사람과 피가름하는 교회 지시를 받으며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왜곡된 거짓 교회에 대하여 그의 남편을 이단에 빠진 아내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정신 조종이나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서 조직에서 그의 아내를 놓아주지 않았고 법이 개입되어 실체가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신문 보도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고 혼숙시키고 전 재산을 빼앗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성노리기까지 했어요. 그건 뭐 요새 빌비자죠. 이단들이 하는 짓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어딜 가든지 편지에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갈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편지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이단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폭력배를 동원해서 절대 못 나가고 전 재산을 뺏깁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에스겔 13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이 열려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끼어서 성령 충만하여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수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아느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주님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나는 35년 사탄 기업, Y 기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깨뜨려 볼 수 있었고, 우리 집 가족들이 그들로 당하고 정신조종 당하고 안방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다 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안수하면서 그 다 자기 기억이 회복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조종당해서 죽으라면 죽어요. 근데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 20년 전에 벌써 Y 기업에 정신조종 자살, 강원도 펜션, 천안함이 Y 기업 짓이라고 내가 이미 말했어요. 천안, 모든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강원도 펜션이나 이 모든 용산 이태원 이 사건이 다 Y 기업이 짓이다. 묻지마 살인도 Y 기업 짓이다. 안재환의 죽음을 내가 들추니까 최진실을 희생시켰고, 그리고 그의 남동생은 천안함 때 터지고 나서 이틀 다음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안함 물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천안함 밑에 이렇게 잠수복을 입고 헤엄을 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보였는데 지금도 거의 선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데 그게 또 그대로 꿈속처럼 그대로 정확히 보여요. 근데 북한이 아니고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Y기업이 매수당한 놈이라는 거죠. 둘이가. 근데 이건 이태원이라든지 천안함을 여야에서는 정쟁으로 삼고 있잖아요. Y기업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Y기업이 날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보내서, 우리 집 밑에 독가스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황금계단으로 내려와서 밟아버리니까 뼈가 부러진 소리가 붕 나더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입원했다더니 옛날에 뼈가 부러진 데가 다시 부러져가지고 살아나지마다 죽었어요. 자기 종을 건드린 자를 살리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자기 비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니까 이제 이런 마귀 사탄은 제거를 한 대상으로 삼은 거죠. 어디 가든지 도감청을 하고 우리 내 차가 가는 곳에 급발진을 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오토로 해놓으면 나는 죽어요. 오토를 풀어버리고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임대를 내놓으면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우리 집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걸로 또 다른 건물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제 이러니까 전세는 이제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갈 때는 그걸 내놓으면은 금방 빠져요. 아침 저녁으로. 그 한 9년 정도는 보통 정상적인 집처럼 살았어요. 근데 Y 기업이 우리 집에 이제 자기가 뭐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자, 인간 도리로 그럴 수 없다, 거절하자, 그 뒤부터 지구 끝까지 네가 해외 가면 가는 데까지 가서 그 집을 박살내버리겠다고,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우리 집을 박살내는데. 그러나 그놈이 박살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래 35년 동안을 방배동 모든 분도수산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나가던 그 집이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이동에 뭐 있는 모든 건물을 헐값으로 임대를 막아가지고 헐값으로 넘어갔도록 만들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입자들은 Y 기업에 매수당해서 시세의 절반값에 살면서 이사갈 때는 100% 난데없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요. Y 기업은 법정 소송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무슨 증거 있어? 정신조종으로 자살하고 정신조종으로 한 게 뭔 증거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보는 거지. 새벽 1시에 내 딸하고 오는데 그 Y 기업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들이 봉투를 들고 새벽 1시 웃으면서 나오다 나한테 들켰어요. 매달 그렇게 돈을 받고, 그들이 돈을 받은 목적은 우리 새로 임대가 나갈 때는 방해치는 거하고, 자기가 나갈 또 법정 소송할 때 Y 기업이 써준 그런 거짓 고소장을 만들게 하고 뒤에서 다 변호사 대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10년 동안 멀쩡한 집이 Y기업이 손을 대면서 방배동 모든 부동산의 임대를 거짓 거부하고 35년 동안 한 번도 나는 복비를 낸 적이 없어요. 내가 전봉대에 붙여가지고 시세보다 절반이니까 와서 계약하면
100% 다 매수해 당해요. 그리고 전부 갈 때는 내용 증명서 보내고 전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며칠 사이 계약이 돼버리면은 그 계약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조이고 자식들 우리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대문에 독을 묻히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가는 데마다 함정을 파고 치과에 가면 치과에서 독을 묻히게 만들고 안과에 가면 과잉 진료에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 뭐 염소 팔라고 하면 염소가 시세보다 뭐 절반값에 주게 만들어놔요. 다 전화를 하면 도청해서 다 이미 내가 서해안 도로 가면 벌써 라이트 꺼버리고 뒤에 미행한 놈이 있어요. 사고 나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오늘날까지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탄의 정신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한 보호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하고 이 사탄 기업, 와이 기업 같은 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있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사탄은 정신조종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참 오늘 어떤 간증 4.2.2.3 주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입니다. 아,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